자, 플래너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왜 김윤석이는 설득만 연구하다가 느닷없이 플래너 얘기를 하느냐?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녹화하고 있지만 모든 강의를 녹음해서 보내줘요. 오늘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책도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서 제 책을 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많이들 사요. 왜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고 3일 지나면 아무 똑같거든.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제가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라고. 아니 심지어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매주 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딱 복음을 하시면 우리가 그게 평생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주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동기가 떨어진다고. 그럼 그거를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 이 플래너가 그렇더라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플래너예요. 왜냐? 현대사회는 1인 기업입니다. 1인 경영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이제 개인 이런 그 뭐야 평생 직장은 없다고. 평생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바꿔야 돼 중간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1인으로 가요. 그럼 자기 경영이 그 얘기인데 자기 경영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 고용이란 얘기예요. 누가 누굴 고용해야 돼 일단. 내가 나를 고용한 거야. 내가 나를 고용했어. 여러분이 직원을 뽑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얘한테 뭘 줘야 돼? 비전과 뭘 줘야 되잖아. 회사에서 직원 뽑았으면 야 우리 회사 비전은 이거고 말이야. 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너 책임질게.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경영, 자기 고용이니까. 그럼 또 뭐 해줘야 돼요? 이제 했으면. 보상해줘야지 보상. 너 열심히 하면 해외여행 보내줄게. 너 자동차 바꿔줄게. 내가 열심히 했으면 보상 받아야죠.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일하는데 어떤 미래에 너 어떤 보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고 그 체크해야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체크하고 보고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가 되지. 근데 이걸 1년에 한 권 썼다고 이제까지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연초 되면 열심히 해. 한 일주일 가다 보면 이제 아 좀만 쉬었다가 설 때부터 다시 하자. 그때도 새해잖아, 그지? 새해 복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러다가 봄까지 버티다가 아 좀 여름 휴가철 끝나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다가 가을 되면 추석이 오고 올해는 망했다.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된다고. 이 텀이 1년이에요. 근데 이건 90일이잖아요. 혹시 망하더라도 90일 후에 다시 스타트 할 수 있죠. 3개월에 한 번씩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4번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성과가 나겠죠. 경제개발 뭐 4개년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은 또 4, 4분기, 1, 4분기 하잖아요. 4계절이고요.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90일로 쪼갠 거야. 그러면 1년에 몇 권 써? 이거 4권 쓰잖아요. 어마무지한 거지. 내 인생을 4권으로 기록을 하는 거야. 1년 동안. 10년 쓰면 어떻게 돼? 40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자서전 쓰는 건 껌이야, 껌. 자서전 하나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다 기록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건 4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펼쳐서 이름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펼치면 요거 나오세요. 여기서 비전 나와요. 비전 찾기, 연간 목표 나옵니다. 자, 일하는 목적, 가치 기준, 청사진, 그 다음에 10가지 목표를 정할 거예요. 잘 된 게 지금 당장 이거요. 사실은 이 플래너 수업이요. 정식으로 다 배우려면 이 안에 가치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멘토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독서 관리하고 회의법 배우죠. 이런 거 다 배우는데 8시간 걸려요. 이게 8시간 걸리고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아무도 안 배워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정찬호 박사님이거든요. 저는 그 8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라이트 버전으로 가자. 4시간짜리 심화 과정 한 10만 원으로 가자.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만 원짜리 맛배기를 하자. 그거 맛보고 진짜 괜찮은 분들은 심화 과정 오고 아닌 분들은 그래도 혼자 쓸 수 있게 해주자. 한 시간만 강의 듣고도 오늘 그런 시간이에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